글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글라스야입니다. 티동숲으로 오랜만에 돌아와 봤습니다. 제가 몬스터 헌터에 빠져가지고 티동숲을 많이 못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일이 왔네요. 한번 메일을 한번 볼까요? 제가 오뚝 캠핑장에서 지금 뭘 꾸미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뚝 캠핑장에서 뭘 시켰어요. 그리고 뭐지? 엄마가 보냈네요. 한번 볼까? 유리에게 아랫부분은 좀 잘릴 수 있어요. 제가 위에 화면을 좀 크게 해가지고 그냥 읽어드릴게요. 추워도 나가 놀자 보채던 그때 코끝이 빨개지도록 눈놀이를 하던 네가 그리워. 눈을 보낼 순 없으니까 엄마가. 뭐지? 엄마가 뭘 보낸 걸까요? 오, 뭔가 경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즈한테 오랜만에 인사 좀 할까요? 고마워, 누나 양말 걸어줘서. 한동안 날 말, 말안 걸어줘서 싫어하는 줄 알았잖아. 라고 했네요. 자,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아미보 카드에 있는 걸로 캠핑장을 불러올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소개하고 제가 꾸미고 있는 여기 공간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깨비를 불러야겠죠? 깨비 나와라. 깨비 빠바밤. 알았어, 빨리빨리 나오라고. 자, 드디어 겨우 연결했습니다. 티치를 제가 불렀거든요? 티치 맞나? 티천가? 놀러와라. 티천님은 마침 차로 이동 중이신 것 같으니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마을에 오토캠핑장에 오고 싶도록 만들어둘게요. 자, 이거를 부르면은 고향 티켓을 받을 수 있어요. 무려 5장이나. 가볼게요. 자, 캠핑카가 왔네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티처는 선생님을 불리는 것이 꿈이라서 이동식 교실까지 만들고 말았다고 하네요. 학생이 있어야 말인데. 자, 제가 이 학교를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 가구 같은 걸좀 둘러볼까요? 교실 벽지, 바닥, 의자, 책상, 교탁, 배낭형, 네모 가방, 북스트랩, 북랜드, 북엔드구나. 수건걸이, 그리고 학교 로커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몇 가지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럼 제 방을 한번 꾸며보러 가실까요? 자,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를 학교로 꾸민 이유가 공포 특집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 집을 그 화이트데이라는 공포 게임 아세요? 요 아래쪽에 참고 사진 나갑니다. 여기를 좀 꾸며볼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강의실 책상을 좀몇개 놔야겠어요. 여기를 뭔가 교실로 하고 싶거든요. 일단 수건 말리는 거는 뒤쪽에 있어야겠지? 여기에다가 딱 됐어. 물건 넣을 건 넣읍시다. 얘가 안 됐구나. 얘가 점점 움직이는 거지. 얘 점점 움직여서 가까이 다가오는 거지. 어때요?
그렇게도 재밌겠죠.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벽지를, 교실 벽지가 있잖아요. 제가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반만 초록색으로 채워줄 거예요. 반 정도를 채워주고, 뭔가 약간 살짝 요런 느낌 있지 않았나요? 약간 벽지에 더러운 느낌. 그리고 피. 검붉은색이 좋겠죠? 이렇게. 피가 튀긴 것처럼. 좋았어. 방에 붙이기. 그대로 벽지. 이거 아닌데? 이게 뭐죠, 여러분? 왜 이렇게 작게 되는 거지? 난 늘려서 하고 싶었는데? 어허. 이게 아닌가? 근데 뭔가 무섭게 되긴 됐거든요? 어허. 얘를 이렇게 작게나 봐. 밖에 안 되나 봐. 아니면 반대로 그려야 되나? 반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봅시다. 더 무서워졌는데? 아, 이게 뭐야. 아, 벽지 만드는 법좀 한번 다시 봐야겠어요. 그래도 이거 무섭다. 뭔가 무늬 같아. 뭔가 너무 무서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방을 화이트데이 게임처럼 여기 메인 공간을 꾸며보았어요. 그래서 다음 테마는 또뭘 할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 보니까 뭔가 그 경비원 아저씨 같지 않나요? 철컹철컹 막 열쇠 들고 막 쫓아다니는 아저씨? 뭔가 닮았어. 그럼 안녕.